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명구 교수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참 아름답고 사모하는 베델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델교회에서 와서 그곳에는 성도님들의 그 또 사랑과 또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제가 보스턴에서 청년 시절에 섬길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 짧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오늘 함께 읽어드린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참 귀한 말씀이고, 사실은 여러분 그 로마서는 정말 신약성경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어쩌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가장 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에 특히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보통 그러므로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힘입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숨을 죽이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얼굴이 확 펴지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그래요. 아마 한국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배에 열정 있는 백성들 세상에 또 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배는, 월십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한국 백성들은 진짜 어디 가든지, 왜 그 중국 분들은 어디 가든지 중국집 차려서 식당 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어디 가시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십니다. 예배도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다 드리시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굉장히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시는 백성 같아요. 아무리 신앙 생활을 못해도 난 적어도 예배만은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찬양 인도자로 오래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때가 찼고 때가 되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서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액티벌리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우리도 열심히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회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예배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예배와 우리가 흔히 예배하면 떠오르는 그 예배가 과연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예배를 어떻게 중간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 몸을,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으면 너희 영을 드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몸을, your body,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원래 그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오늘 거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라트레이아. 이 단어는 되게 재밌는 게 그 단어의 뜻이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일하다, 섬기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 섬기는 것,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의 예배는요, 우리 전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몸을, 그 일하는 곳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데 그것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뭐냐, 어디냐 하면은 그 아담이 동산에서 동상을 가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작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 아담의 모습을 아바드 그러고 있어요. 일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구약에서 270번이나 쓰였는데 그것이 다 예배하다, 일하다, 섬기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원초적으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은 어떤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이었어요. 그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 삶의 예배에 대해서 대체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초대되어진 이 전삶의 예배의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 오히려 잘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이 전삶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이 세대, 여기 이제 그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삶의 예배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건 안 받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씀이죠.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복음이 선포됐던 것이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강력한 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군사력과 힘으로도 지배했지만 사실 진짜 이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은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도시에 딱 들어가면 벌써 도시에 사람을 제압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요. 사실은 비즈니스도요, 다 그 신전과 관계된 비즈니스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제대로 비즈니스 하면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섬기는 그런 강력한 이 세대의 패턴이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성도들이 초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어쩌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라이프 스타일들이 나와요. 거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쫙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패턴 오브 라이프가 쭉 소개되어집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그들이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이런 삶의 패턴을 본받는 한 라트레이아 전 삶의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삶의 예배를 막는 그 중요한 그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본받는 이 세대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성경 읽을 때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 꼭 우리 요즘 시대 모습 같지 않으세요? 돈 사랑하고, 한국에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입금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돈과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패턴이 전 세계에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을 장악해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은 그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 질문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예배가 없는 그곳, 뭐 먼 민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 예배가 없는 그곳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내 삶의 어떤 영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국을 따라가는 어떤 영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제 친구가 LA에서 미장원을 경영하세요.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장원을 경영하게 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별의별 손님들이 다 오신데, 어떤 손님은 굉장히 좀 별나시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온 가게를 머리가 짧다,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다 뒤집어 놓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날도 여전히 이제 집에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또 큰 소리가 나서 가봤답니다. 갔더니 또 어떤 분이 이제 막 온 날 막 그냥 막 혼을 내고 있고, 자기가 사장이라 그랬더니 당신이 사장이냐면서 또 막 혼을 내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을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그걸 지나가다가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딱 그 여자분을 보더니 권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 그분이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변하시면서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조용히 그걸 나가셨는데, 여러분 웃으셨죠?
웃으셨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난 컨슈머 라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컨슈머로서 난 이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딱 가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좀 갑질한다는 말 있잖아요. 어떤 내가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 때 그때 이 라트레이아라는 이 전 삶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좀 황당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세요. 역겹다 그러세요.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모든 행위를 기뻐하시지만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 예배자와 제물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전 삶의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heart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여기 히브리 원어는 mind에 가까워,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너희 생각을 바꾸라.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전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생각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마음의 장벽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가 그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때 드리는 거야.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깨어진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대화를 하십니다. 그 정오에 물을 길어 나왔던 그 목말랐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그 근원은 예배의 목마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말랐구나.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번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선지자입니다. 예배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가 뭐예요?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끝입니다.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 조상들이 가르쳐줬어요.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축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time has come.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때가 왔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여자의 그 마음에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이 깨어지면서 물동이를 내어주고 이제 이 여자의 삶이 변합니다. 이 여자가 예배하고 싶었지만 이 마음의 벽이 예배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죄만 사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장벽들을 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었어요. 거룩한 곳에서만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성소죠. 그곳이 찢어졌다는 뜻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피를 버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예배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곳의 그 구분을 패버리셨어요. 무슨 얘기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는 바로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다 제하셨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이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전 삶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했다는 순간에 저곳에서는 예배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를 예배케 하십니다.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를 예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시간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때는 어쩌면 제 삶이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참 기억이 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생활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좀 불이 나가지고 제가 심하게 좀 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윳물 켜놓는다고 그 불이 잘못 붙어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되어서 제가 불을 옮기다가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끓는 기름을 다 제가 덮어쓰고 얼굴도 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막 수술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왜 이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얼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데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이 그동안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못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똑바로 못 살고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디스플린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나름도 생각했지만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충분히 이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저렇게 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태원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때 이렇게 그 찬송가 말씀을 통해서 오기로 저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찬송가 434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구절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그 진리와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은 왜 나의 긍휼을 의심하였냐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옛날에 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희망이 있음과 하나님 복음을 전했었는데 너가 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더니 네가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 날 치셨다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상한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깨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전이나 이전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너를 잠깐 낮춰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낮춘 것이라고, 이렇게 그 현상 이외에 있는 그 진리를 저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을 때 저는 그날 밤에 너무나 기뻐서 몸은 아팠지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너무 기뻐서 아마 누가 봤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영과 진리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분별이라는 단어가 그 NIV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test and approve. 무슨 뜻이냐면 검증하고 확증해라, 그런 뜻이에요. 재밌는 일은 이 앞에 두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장벽들을 제거해 주실 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나의 뜻을 너가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해라. 그리고 그곳에 네 몸을 들여라, 그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나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애기 키우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맞나요?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 맞나요? 그런 질문 드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애매합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저 밖에서 벌어지는 날마다 일어나는 그 상황들은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LA에 계시는 다른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작은 이렇게 파이낸셜 오피스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그 예배의 장벽이 제해지고 뱀 컨퍼런스에서 만났더니, 그러니까 장벽이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출근을 딱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고민이 안 됐대요. 그전에는 가서 그냥 비즈니스 해주면 됐는데 갑자기 날마다 오는 그 종업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막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나니까 막 잘해주면 되는 건가? 막 잘해줘 봤더니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대요. 또 덜 잘해줬다가 막, 근데 저는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함께 동역하는 또 귀한 그 사업가 한 분 계세요. 그 데이빗 스큐라는 사업가신데 그분의 그 동전에 이걸 그분의 간증에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이 잘 나가는 사업가셨어요. 교육도 잘 받고 그 구원도 받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이 마음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 속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뭐 하청업자들의 그것을 막 하청업자들을 압박하고 종업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추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하셨어요.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실 막 디프레션에다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동전을 하나 주면서 데이빗 다시 시작해봐, 그러면서 너가 지금까지는 동전의 한 이쪽 면으로 했다면 동전을 뒤집어서 다른 면으로 한번 사업을 해봐,
그러고 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회복하냐면 그 동전이 자기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비즈니스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 It's all for me and in my ways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For him and his ways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방법을 하겠습니다 삶이 변화되십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Profit Maximization이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기업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Profit은 그 대가입니다 멋있는 말 하셨어요 마치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기업이 이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업도 이윤을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거 맞니? 아 이거 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계속 동전을 뒤집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나세요 때로는 없는 가운데 오히려 나눠주라 하시고요 때로는 조직 구조를 만드는데 이렇게 뒤집어 엎어라 그래서 위에 있는 자가 다음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조직 구조를 만들게 하시고 또 어떤 회사와 딜을 하는데 그 회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알고 거기에 있는 그 임금이 체불되지 않은 일들 다 임금을 갚아주고 많은 일들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Test and approve 그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만이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라트레아 예배는 전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 받으시고 어쩌면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이곳에서 내 방법대로 드려진 예배를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사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로부터 영광받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라트레아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사실 오늘 있을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컨퍼런스는 사실은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예배가 없는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철저히 주일에만 예배하고 우리 일상은 제국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예배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그 깨어진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나누는 그곳에도 예배가 있게 하는 그것이 비즈니스 애즈 무브먼트입니다 한 시간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저희 그냥 저희 장인어른 잠깐 이제 그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치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치과 의사셨는데 근데 이렇게 그분의 삶을 보면 그 치과 병원을 하셨지만 진짜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서 얘기하는 그 일들을 그때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업원들 하나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다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고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냥 함께 살다 보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게 되셨는데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한국은 산중수교가 맺겨지기 전이어서 장인어른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중국에 들어가려고 그때 저희 와이프가 고3이었는데 이제 강제로 가서 이제 많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나 아직 훌륭한 남편 만나서 이제 잘 살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이미 너무 긴 기간을 돌아 들어가셔서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치과 병원을 세우고 싶었었는데 이미 그 병원을 다 서고 할 일이 없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치과 의사에서 농부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북경 남쪽에 있는 큰 농장을 경영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참 재밌지 않아요? 치과 의사에서 농부. 어떤 폴이에요, 떨어짐. 근데 사실 거기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로서 불쌍한 사람 돕는 것과요, 파머, 파머는 중국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과 같이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문을 다 열고 함께 하하호 웃으면서 선인장 만들고 함께 그 예배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우리의 비즈니스의 비밀이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버님이 세 명의 아들을 키워내셨어요. 제가 말하는 아들이라 함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한국에 유학까지 보내서 그 끝까지 평생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유학 보냈더니 그냥 연락을 끊으셨고요. 두 분을 건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도 북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고요. 또 한 분은 원래 목회한다고 했는데 장로님이 말리셨어요. 너는 목회하면 안 된다. 넌 비즈니스맨 하라. 그래서 비즈니스맨을 하셨는데 진짜 잘하세요. 지금 특히 그 둘째이신 그분은 오 사장님은 키도 조그마신데 저랑 그래서 브라더 관계가 됐습니다. 형제예요. 저 미국에도 왔고요. 저도 가면은 어디서든지 날라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이 한 예배자의 삶을 본받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불과 몇 주 전에요, 이 오 사장님이 20주년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반성농장에서 일하던 모든 종업원들을 다 본인이 돈을 내서 상하이에 집결을 시켰어요. 20명이 넘는 가정이 모여서요. 그래서 큰 호텔을 다 빌리고요. 하루 종일 지난 20년 동안의 그 일이 자기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요,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사위보다 낫다. 저를 그렇게 못하는 사위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요, 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예배가 전달됩니다. 이분들이 비슷한 삶을 살고 계세요. 거기는 한 분도 그냥 예수님을 떠난 분이 아니라 다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통일되면 우리가 탈북자를 도와야 된다고 준비하시는 분, 조선족들을 섬기는 분, 장애자 사역하는 분,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중국의 요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또 이 교회에 이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라트레이아의 예배가 여러분 삶뿐 아니라 열방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녀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 삶에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받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배할 수 없게 하는 그 장벽들을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며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예배의 선물이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 이분들을 통해서 전 모든 세계와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있을 비즈니스 에즈미슨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비전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